자, 우리 이수진 원내대변인 지금 나와 계실 텐데요. 이수진 원내대변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8시 반인가 최고위원회의가 있으시죠? 오늘은 그 원내 대책 회의가 아, 있습니다. 원내대책회의요. 네. 네, 빨리빨리 끝내야겠네요. 거의 원내대책에 네. 참석하셔야 되니까. 네. 마지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TV에서 화면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아주 쿨하고 점잖게 아주 무게 있게 논평하는 걸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요. 자, 그 해임 건의안을 결정했습니까, 민주당에서? 네,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고요. 네. 물론 그 전에도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는 거죠. 이상민 네.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에 대해서 그 무거움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책과 결단을 해라. 네. 그러나 대통령이 그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저희가 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제 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의총에서는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이론은 없었죠? 민주당 의원들 네. 사이에서. 네, 특별한 뭐 이론은 없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까, 그러면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한두 명은 반대했나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 뭐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신 건 아니고요. 네. 네, 다양한 방안에 대한 아, 그 네. 의견들은 이미 그 전에 사전에 좀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의총장에서는 네. 예,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 네, 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 의원님, 민주당의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서 이상민 장관을 끌어내리자, 결국 해임시켜라 대통령한테. 네. 그러한 건의안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네. 12구 용산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 그 유가족들,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사실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죠. 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는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네. 도대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예. 윤석열 장관의 오른팔인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인 그 이상민 장관이 네. 역할을 잘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실제로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자료를 확보하고 또 네. 증인을 신문함으로 인해서 또 저희가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이 드러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나 그거는 그거대로 국정조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 실제로 이상민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과거 네. 어떤 정부에서도 이렇게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그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경질이라든지 네. 스스로 물러난다든지 네. 이런 일들이 늘상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번에만 네. 대통령께서 본인의 이제 고교 동문 후배인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을 안 하는 것은 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이번에 저희가 해임 건의안을 통해서 네. 대통령에게 마지막 결단을 해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거의 명확한 한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동훈 이상민 장관을 관저로 밤에 만나서 만찬을 했다 그러는데.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라는 건 굉장히 무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네. 거부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상당히 무게가 있고, 과거 네. 어떤 정부도 네.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처리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그 고교 동문 후배라서 이렇게 감싸고 도는 것인지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네. 문제가 되는 그 장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고 그리고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조치가 예. 필요한데 네. 지금 실제로 그러지 못한 대통령의 태도는 매우 오만한 태도 아닌가. 지난번 네. 욕설 논란이 있을 때도 예.
예, 국민들께서는 명확하게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난리면이라고 그렇게 가슴하고 또 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겁박하지 않았습니까? 또더 나아가서는 이 땡땡 이 새끼 예, 이 발언조차 없었다고 사과를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적들을 봐서는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자기 사람 감싸듯이 넘어갈 것에 대해서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께서 비판하시고 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계속 그렇게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은 저희가 탄핵 소추안까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탄핵 소추안은 지금 법사위원장이 김도우 의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탄핵 소추안하는데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의원님. 네, 그 소추권자로서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사위원장이라 함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여야가 그 공정하게 회의가 되도록 그리고 본인의 직무에 독립적으로 일을 하게끔 하는 역할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법사위원장과 관련한 뭔가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던데요. 실제로는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법사위원장이 다시금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과거에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 할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 역할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별다른 역할을 그때도 하진 않았다. 그래요? 예, 네,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 된다. 예, 네,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네, 관련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일이 진행되게끔 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근데 그 시대전환에 누구죠? 갑자기 생각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의원 그분이 또 말씀이시네요. 네. 법사위에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에서는 뭐 각자 의원들께서 본인의 소신대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께서는 뭐 지난 그 당선 시 더불어 시민당에서 저도 함께 그래요?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그 풋풋함과 의기로움을 다시 보여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좀 압박도 가하고 설득도 가하고 뭐 그러셔야 되겠군요. 그 화물연대 얘기 좀 할까요, 의원님? 네. 화물연대 파업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오늘 15일째인 걸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업무개시명령 또 내리겠다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러던데요. 네, 저도 사실 노동계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다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화물연대 관련한 상황이 여기까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된 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동시에 저는 국가기관을 이렇게 총동원해서 노동자 탄압하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 또한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권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16시간 일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화물 노동자 70% 이상이 졸음 운전을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실제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을 일컬어서 목숨을 도로에 내놓고 산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에 가장 가까운 분들이 사실 이 화물 운전 노동자들이십니다. 실제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당연한 소망이 도로 위에 목숨을 담보라는 운전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분들의 그 절규로 모여서 이번 파업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5개월 전에도 노정 협상이 이루어졌었고 노정 협상에서 일정 부분 논의들의 진전이 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때도 파업을 멈추게 하면서 성실하게 논의를 하겠다 했던 정부가 이렇게 180도 바뀌어서 파업을 방치하는 모습은 그리고 노동자냐 아니냐라는 그런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들을 내세워서 실제로 그 ILO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강제 노동을 시키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고 ILO에서도 서한문이 긴급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서한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국제 협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긴급 개입한다라는 서한문이 온 건데 이것은 정부가 마치 의견 조회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축소해서 이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원님 만약에 그 국제노동기구 ILO가요 지금 이제 네.
개입 정도한 수준인데 이 문제를 문제 삼아서 국제노동협약 위반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이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국제협약도 하나의 법입니다. 아, 네. 네, 정부가 법과 원칙을 계속 얘기하면서 네. 스스로는 헌법과 국제협약을 안 지키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그 정부가 신뢰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네.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요. 실제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아리백의 그 합의를 해놓고 네. 그 재생에너지 그 도입에 대한 어떤 그 약속을 정부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바꾸니까 실제로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난리가 EU라든지. 났더라고요, 완전히. 그렇죠. 네.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이 스스로 재생에너지 아리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차라리 노력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 길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네.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국내법 효력과 같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국제노동협약이. 이걸, 맞습니다. 네. 정부에서, 왜 무조건 나가는군요. 이거 하물며 된 나쁜 놈들. 예? 북핵과 같다, 뭐. 그리고 뭐 원희룡 장관인가 그 사람은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대더라고요 이 화물연대 노동자들한테. 그분은 그렇게 해서 본인의 정치적 가치를 높이시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네,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책임을 갖고 실제로는 교섭을 위해서 본인이 앞장서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돼서 경제 수조원대 국가 경제 손실 뭐 우리 또 국민들께서도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안전 운임제 일몰 기한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국회에서 그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법을 찾기 위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좀 그래요?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법률을 통해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운운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 운임제 그거를 국회에서 그렇죠. 네, 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네네. 그거는 상당히 그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가 그 통과한 법을 따르겠다. 본인이 이렇게 선언해야 이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들어올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야가 이 노정 합의, 과거 5개월 전에 노정 합의 정신을 담아서 연말까지 이거 법안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대통령도 그 법안에 대해서 따르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은 실제로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국민들의 그렇죠. 불편함이나 국가 경제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 그분들도 국민인데 그거에 대한 걱정 없겠습니까? 그래야지 저희가 현업 복귀나 설득도 가능한 건데, 지금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려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뭐,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식 이하에 진짜 네. 노동자들을 적으로 우리 국민인데 말이죠. 그렇죠. 본인들, 그 지지층 결집하는데 노동자들을 희생하려고 한다. 이렇게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타자화 시키는 거군요. 그 지지율 좀 네, 몇 본인, 퍼센트 올라갔다고?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이제 이렇게 국민들 평가가 지지도도 뭐 거의 뭐30%대 이번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20%대 머물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그렇죠. 정권에 대해서. 본인들의 그 순간 지지율이 이렇게 노동자 탄압으로 인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무능은 덮으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국가 그 경제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거의 파탄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타자화하고 바깥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전에는 아, 노동자에게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수 없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그 말대로라면 정치인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최고 권력자 자격도 없는 거죠.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면은 그리고 또 본인이 스스로 정치인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더 이상 낭떠러지로 노동자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와 타협은 없다 하고 낭떠러지로 밀어떨어지면 결국 낭떠러지로 종국에 가서 그 떨어질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만약에 계속해서 강력한 탄압이라든가 억압 정책만 피고 말이죠.
전혀 협상이라든가 타협이라든가 하물며 내 노동자들을 요구를 요만큼도 들어줄 생각을 안 하고 윤석열 정권이 계속 누르게 되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국회에서는 이 문제는요. 화물연대 관련해서는 빠르게 법률에 대한 정비, 그리고 또 이분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또 국회에서는 또그 저희가 국민을 대신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또 저희가 또 책임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은 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심상정 의원님과 함께 화물연대랑 현장 증언대 토론회를 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어요. 네, 그분들의 의견을 계속 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업무 개시 명령이 분명히 이게 좀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법이라든지 기타 그렇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서 정부의 힘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자들도 이게 화물연대 운전하시는 우리 노동자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같은 국민의 경우는 잘 안전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죠. 그럼요. 국민의 안전,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실제로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고 그리고 큰 효과를 보는 게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또 화물 노동자들의 사망이나 산재나 이런 부분도 줄어들고 있고 또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지표로서 표가 나오는 거는 좀 시간이 알겠습니다. 좀 걸린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원내대책회의 들어가셔야 될것 같은데, 의원님. 오늘 원내대책 네. 안건은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요새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 마지막으로 3 플러스 3에서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 그리고 정책위 의장 어제부터 이견 조율을 위한 논의들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그 민생 예산을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 대통령 관저 관련된 뭐 정부 예산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초부자 감세는 철회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골목 상권 지키는 지역 화폐 그리고 고금리로 휘청거리는 우리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 이자의 차액에 대한 지원, 어르신의 공공 일자리, 또 공공 임대주택 확대 이런 것들 그리고 양곡 쌀값 안정화를 위한 그도 양곡 관련된 대책을 위한 예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이번 예산안에 녹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지금 난항은 겪고 알겠습니다. 있지만 예산안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정조사, 예산안 문제, 또 이상민 장관 해임 결의안, 민주당이 조금도 물러설 곳이 없다. 물러서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물러설 곳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바로 뒤에 이제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랑 저희가 인터뷰하거든요. 네. 더 탐사 문제도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